마지막. 하니를 보내는 날이에요. 유유. 지금 장면은 1년 뒤. 하리 1년 뒤 옷을 입고 태무를 부시겠다 해놓고서는 태무에게 제 마음이 부셔지는 장면입니다. 야호. 자, 준비할게요. 가자. 기사님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. 아니야, 야 심지어 무거워. 내가 잔뜩 넣어놨다니까. 한 손으로 넣는다고? 야 이거 하나 넣어. 키 점점 커서. 아니 안 무겁나? 분명히 무거울 텐데. 자리야. 이게 벌써 마음인가? 역시 세정이야. 아 역시 세정이야. 실수 세정이가 온 건가? 다시 1년 전 하리로 돌아가는 중. 야, 뭔 자꾸 옛날에 이게 뭐 영영 헤어지는 거예요? 아니요. 근데 왜 그렇게 분위기 잡아요? 뭐 남들이 보면은 우리 오늘 뭐 마지막 때 우리 오늘 헤어지는 커플인 줄 알겠네. 어때요? 나 좀 한번 돌아오니까 나 기다리고 있어라. 알았어? 됐어. 대신에 태무씨 미국 가기 전에 찐하게 데이트 한번 해요. 큐! 회장님은 좀 어떠세요? 혈관에 문제가 생기셨는데 아직 한국엔 치료법이 없나 봐요. 거기 하리 씨가 지원만 하면 분명 충분히
아니요. 물론 자신 있죠. 근데 그렇게 다녀오게 되면 또 회사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. 우리 헤어져 지낼 수 있을까요? 뭐야? 우리 뭐 영영 헤어지는 거예요? 아니요. 근데 뭐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요? 뭐 남들이 보면은 우리 오늘 헤어지는 커플인 줄 알겠다. 산해맞선의 마지막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네, 기나긴 시간이 흘렀는데요. 이렇게 하리를 보내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. 진짜 일도 많았고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도 너무 또 축복받은 현장을 받게 돼서 사랑도 많이 받고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배우들끼리도 너무너무 끈끈하고 여러가지 의미로 정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장에서 스태프분들께도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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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했고 행복한 하리였습니다. 아휴, 진심으로 감사했고 하리야 넌 늘 행복해야 한다. 그리고 영서, 태무, 우리 가족들, 식품개발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강다구 회장님 사랑해요. 감사했습니다. 하리야 잘 가라.